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 오늘은 비만과 폭식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비만과 폭식증은 난제 중의 하나죠. 얼마 뒤 송년회 시즌이 끝나고 새해가 되면 다시 새롭게 살 빼기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그러나 새로운 각오로 다이어트를 시작해보지만 늘 결과가 썩 그리 좋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폭식증과 비만을 몸이나 음식 차원이 아니라 정신의학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는 비만을 단순히 음식을 많이 먹고 살이 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치료도 어떻게 덜 먹게 만들어서 체중을 줄일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나 인간의 폭식증과 비만을 이처럼 유물론적이며 기계론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한계가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로는 잠시 살이 빠졌다가 다시 심해지고 어느 정도 반복되면 더 이상 식욕도 억제되지가 않습니다. 또 굶기기식으로 살을 억지로 빼도 금방 요요 현상이 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살을 빼도 소용없어요. 금방 다시 찌는데 살을 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전 의지가 부족한가 봐요. 이제 살 빼는 건 포기하고 살래요.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폭식증 치료와 살 빼기가 마음대로 안 되는 분들은 시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바로 몸과 음식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단순히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통났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되고 살이 찐다는 관점입니다. 폭식증은 몸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허기에서 비롯됩니다. 일상에서 자신의 욕구나 분노를 외부로 잘 발산하지 못한 경우들입니다. 이때 인간은 그런 좌절과 우울감을 먹을 것으로 보상하려는 심리가 강해집니다.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자기를 위로하려는 수단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고등학생들 중에는 폭식증 환자들이 많습니다. 1년에 3-4kg 찌는 것은 예사고 1년에 10kg 이상 훌쩍 쪄버리기도 합니다. 이들은 왜 살이 이렇게 많이 찔까요? 단순히 잘 먹고 간식도 많이 먹어서 영양 과잉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공부하느라 운동량이 너무 부족해져서일까요? 표면적으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신의 욕구를 외부로 발산하지 못한 우울과 분노, 불안의 정서가 함께 존재합니다. 이런 욕구 불만으로부터 고통받는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인간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폭력을 동원한 공격적 행위와 먹는 것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전자는 운동이나 공격적 언행으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여의치 않을 때 가장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음식으로 자신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식증으로 인한 비만은 음식이 맛있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맛도 모르고 허겁지겁 급하게 많이 먹으려는 경향이 존재합니다. 이미 배가 부르고 속이 거북한데도 더 먹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음식이 맛나서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는 걸 잘 보여줍니다. 위장은 이미 음식으로 꽉 찼어도 마음은 여전히 허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헛헛해지면 뭔가를 더 먹게 됩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온 날은 유독 더 먹습니다. 남편이, 자식이,
직장 상사가 자기 뜻대로 잘 움직이지 않아도 더 먹게 됩니다. 마치 분풀이 하듯 먹게 되죠. 이는 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하는 것이죠. 이때 마음은 음식을 음식으로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로하는 대상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우는 아이 떡 주는 심경으로 내 마음이 괴로우니 음식이라도 넣어서 달래주자는 식이죠. 이는 그냥 식욕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식탐이죠.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인들의 비만 관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지만 간과되고 있죠. 폭식증을 단순히 체중이나 체지방의 문제로 접근합니다. 어떻게 하면 체중을 빨리 줄일 수 있을까에만 몰두하는 거죠. 물론 폭식증까지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약이든 한약이든 약물치료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즉 자신이 무엇에 상처받고 무엇에 마음이 허기져 있는지를 모르면 살 빼기는 번번이 실패하고 맙니다. 실제 아무리 강력한 식욕 억제제를 써도 전혀 식욕이 줄지 않는 환자들도 많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체지방 덩어리의 기계가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감정을 지닌 인격체입니다. 그런데 살이 찌고 빼는 걸 의지 부족의 문제로 몰고 갑니다. 트레이너들도 죽기 살기로 운동을 시키고 의사들은 식단을 제한시키죠. 이를 못해내면 이는 모두 환자 잘못이며 의지 박약이라며 야단치는 식이 됩니다. 모두 다 살이 왜 찌는지 정신 심리학적 원인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삶 속에서 감춰진 폭식증의 원인을 모른 채 그저 살 빼는 한약 주세요 라는 식이 되면 좋은 치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의 폭식증은 엄연히 식욕이 좋은 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음식에 손이 갑니다. 자신도 모르게 음식을 먹고 있거나 또 자신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별로 먹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살만 찐다고 말하죠. 이를 체질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폭식증 원인을 정확히 알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상하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이상하게 저녁에 지쳐서 집에만 들어오면 먹을 게 마구 당기는 것일까요? 왜 이상하게 먹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음식이 당기고 또 먹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이상하게라는 표현 속에 바로 폭식증의 진짜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바로 각자의 삶 속에서 심리적 원인에 의해 자극될 때 폭식증이 더 유발되기 때문이죠. 단순히 신체적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폭식증이 유발되는 장면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정신심리학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신의학에서 폭식증이나 살이 찌는 현상을 사람의 세계에서 음식의 세계로 퇴각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현대인의 폭식증 원인을 정확히 지적한 말이죠. 즉 직장이든 가정이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는 숙명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느 순간 이를 회피하고 나 혼자 편안한 곳에 숨어있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를 먹는 것으로 풀게 되는 현상이 바로 폭식증입니다. 즉 사람 세계에서 내 마음대로 안 풀리고 안 되는 것을 나 혼자 있는 세계에서 음식을 대상으로 내 마음대로 풀어보고자 하는 것이 폭식증과 비만의 실체입니다. 끝으로는 단순히 살을 빼고 싶다고 해서 내원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면 이들은 일상에서의 좌절감이나 감춰진 분노 등을 정중함이나 점잖음 등으로 애써 감춰놓고 있습니다. 폭식증 환자 나름대로 미숙한 규칙과 융통성 없는 법칙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는 있지만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문득문득 드러내게 됩니다. 체질에 맞고 좋은 약물로서 당장의 폭식증을 조절하고 체지방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폭식증 치료가 근본적이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생겨난 욕구 불만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해소할 것인가, 음식으로 자기 보상하는 것 외에 새로운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결국 스트레스만 조금 받거나 울적하면 다시 음식에 손을 대게 됩니다. 폭식증을 단순히 신체적 문제로만 여기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음식 자체에만 다시 관심을 갖고 집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사람의 세계에서 퇴각한 뒤 음식의 세계에 계속 자신을 가둬두는 현상이 고착되기 때문이죠. 즉, 사람의 세계에서 음식의 세계로 퇴각한 것이 폭식증인 만큼 폭식증의 치료는 음식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람의 세계로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이상하게 살이 찐다, 이상하게 음식이 땡긴다라고 말하지만 그 이상하게의 원인이 바로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폭식증 환자가 단순히 음식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겪고 있는 사람 간의 문제로 비롯된 것이며 이를 잠시 회피하려는 과정에서 드러난 결과물임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 어떤 측면에서 비롯되는지 자신의 성정에서도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수 있다면 폭식 조절의 브레이크 장치를 갖게 되면서 다이어트 성공 확률도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